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들의 스타일 아이콘 1위 김나영입니다. 그 W 컨셉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됐네요. 요거 한번, QR코드가 있어요. 이건 찍어야죠. 요즘 또 아무래도, 자. W 컨셉이 사랑하는 앰버서더 김나영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영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와, 저만을 위한 QR코드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럭셔리하다. 그 W 컨셉이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만을 위한 가상의 쇼룸을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죠.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노필터 구독자분들을 위한 가상의 스튜디오인 거예요. 저랑 같이 오늘 W 컨셉 쇼핑 좀 하실래요? 아이 쇼핑 좀 어때요? 어머! 이게 마지셔우드의 가방이에요. 이거 초콜릿 아니야? 깨물고 싶다. 이렇게 딱. 왜? 아, 지금 지수 씨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 아, 그런 얘기 해야지! 오늘은 왜 지수 씨가 없나요? 오늘은 본인의 웨딩드레스를 입어만 보러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우터를 골라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이거 어때? 약간 좀 드레시한 느낌의 패딩인 것 같아. 여기도 가을인데 약간 카페모카 느낌으로 가을이 왔다. 그쵸? 여기도 이런 가방. 이런 가방이 좀 대세인가 봐요. 약간 호보 같은 게 트렌드인가 봐요, 요즘에. 놓치지 마세요, 트렌드. 지수 씨한테도 말해줘요. 지금 웨딩드레스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호보백 사야 된다고. 여기 또 되게 젊다, 느낌이.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것도 괜찮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이번 보나요? 이 쇼룸에서? 가볼까요? 짜잔! 오늘은 W 컨셉의 아우터들을 위주로 입어볼 텐데요. 렉토의 패딩 재킷입니다. 보통 패딩하면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소재에 좀 스포티하고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패딩은 광이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리쉬한, 시크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패딩은 실루엣은 하잖아요. 얘는 끈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무심하게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실루엣도 잘 살고, 그리고 보온성도 챙기고. 그래서 겨울에 입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크하게. 프로덕트의 리버시블 재킷이에요. 무스탕 같은 느낌이죠. 근데 에코 무스탕이에요. 이게 리버시블이래요. 그래서 안쪽으로 입으면 또 이렇게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뭐라 그래? 일거양득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일거양득, 일파쌍피. 포켓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언밸런스네.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 어디 갔어요?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쵸? 아, 리액션들이 안 좋으셔서 드레스 잘 고르고 있겠죠? 아, 젠지 스타일이야. 아, 더 오픈 프로덕트는 사실 그 젠지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저랑도 잘 맞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젠지들이 좋아해서 그렇더라고. 맛땡킴의 숏 점퍼를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 소매가 좀 아방해요. 이런 아방한 소매 라인에 이 원단이 좀 트위드 원단이에요. 안에 충전재를 넣어서 패딩 점퍼로 만든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룩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맛땡킴의 가방도 이렇게 딱 들어줬고, 로고가 새겨져 있는 티셔츠까지. 이거는 뭐 거의 90년대생 같은 느낌? 90년대생이 온다에 나오는 그 90년대생 같지 않아요? 아, 요즘 이런 핏을 되게 많이 입는데요. 약간 벌크업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치마에는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야? 태민이 시절에 또 유리. 아, 저도 예전에 그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예전 영상에서.
아, MP3를 여기다 넣어 다녔어요, 옛날에? 어머, 세상에나. 너무 아이디어다. CDP요? 마이마이마이. 말도 안 돼요. 마이마이. 워크맨, 워크맨. 소재의 코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얘도 그 어깨가 굉장히 둥글고 소매가 좀 커가지고 겨울에 사실 코트 안에 이너를 두껍게 입어도 되는 그런 코트예요. 지수씨 결혼식인데 이렇게 가야지. 거기도 드레스 여러 개 입어볼 거 아니야. 나도 하객룩으로다가 한번 골라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허리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채워서 입으면 허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실루엣이 이렇게 살죠? 겨울에 아우터들은 사실 다들 좀 블랙을 많이 입잖아요. 블랙 사이에서도 빛나는 블랙이죠. 아, 제가 맨 가방은 그 루에브루의 가방인데 약간 우체부 가방 쉐입이에요. 이 버클이 빈티지 시계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얇은 가디건을 걸친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겨울 출근룩의 정석 아니에요? 그리고 블랙 코트에 데님, 그리고 화이트. 그 정석 중에서도 내가 제일 튀는 거지. 이렇게 딱 입으면. 얘는 그 로우 클래식 제품이거든요. 겨울에 이렇게 클래식한 라인의 벨트 코트가 하나 있으면 이번 연도에도 있고 또 다음 연도에도 있고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뭐 입지 고민될 때 아 그게 있었지 하는 그런 아이템. 일 되게 잘하는 느낌 주는 그런 의상이잖아요. 이거는 임원룩. 임원 어디부터가 임원이에요? 부장? 상무. 상무. 아 상무님 정도 돼야지 입는 거구나 이거는. 약간 주말 룩으로도 괜찮잖아요. 아 와인 마시러 갈 때. 아 그리고 가방은 이 에르베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들었어요. 절개선을 최소화한 그런 가방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열리고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가 들어간다. 용량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에르베 가방을 이렇게 딱 재킷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냥 나갈 때 입었던 그런 재킷 아니에요? 크라운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많이 사냥을 나가더라고요. 여기는 코듀루이고요. 여기는 잔체크. 그리고 여기에 벨트도 이렇게 있어서 다 채우고 이 벨트를 하면 허리가 이제 쏙 들어가 보이는. 안에는 이런 가디건에다 스트라이프. 그리고 화이트 팬츠 여기 이렇게 리본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소녀 감성 그렇게 좀 내봤는데 책 좋아하는 영국 소녀 같은 느낌 아니야? 책 원서 같은 거 이렇게 딱 읽고 있고 그쵸? 닐바이피의 약간 크랍 기장의 패딩 제품이에요. 사실 그 닐바이피는 그동안 패딩 같은 거를 만들지 않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패딩을 만들었대요. 패딩이 뭔가 스포티한 느낌도 좀 있지만 그런데 좀 세련됐잖아요. 그래서 출근 룩으로도 이렇게 패딩을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방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가을비, 겨울비 같은 거 내릴 때 그럴 때 입어도 될 것 같은? 문제가 엄청 크네. 아, 겨울비 이렇게 하면 되지. 어때요? 쏙 들어가가지고 가을비 같은 것도 약간 예고 없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 모자 쉐입이 귀엽네, 진짜. 어, 여기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가지고. 그쵸? 요렇게.
청소녀 같은 그런 느낌의 코트를 입어봤어요. 이렇게 하고 길에 다니면 어리다고 좀 무시당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막 학생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좋지 않아요? 이 코트는 마롱 에디션의 코트예요. 근데 이 벨트가 사실은 이 코트랑 같은 컬러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니까 벨트가 잘 보이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 이 코트랑 같은 컬러로 해도 되고 그냥 지수 씨 결혼식 때 이거 입까? 이렇게 해서 약간 소공녀 스타일로 이렇게 딱 가서 결혼 축하한다고 막 하고 부케 받아야지. 약간 그 지수 씨 신랑 친구들이 막 나한테 너무 대시하고 막 그러면 울어버려야지.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은 마지셔우드의 가방이에요. 광택감이랑 이 컬러가 그리고 이 쉐입이 너무 귀엽고 좀 사랑스러워. 그거 같지 않아? 통조림. 그만큼 너무 사랑스럽다는 그런 거예요. 뭔가 달콤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해서 W 컨셉에서 마련해 주신 가상 공간에서 아 이렇게 좀 아우터들을 좀 입어봤습니다. 되게 가을 겨울 아우터 고르는데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W 컨셉 관계자분이 이거 들고 가라고 하시는데 안에는 비어있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총총총. ¿9살 같다고요? 마법사. 어, 놀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내려고 그래. 이거가 켄달 제너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의 가방을 많이 들더라고. 켄달 제너 알죠? 2위. 내가 1위고 켄달 제너 내 바로 밑에.